황순원의 독짓난 늙은이, 1950년 문희지에 발표한 작품으로서 한 노인의 집념과 좌절을 그린 소설입니다.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2년, 200번 죽어도 살년, 앓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어린 자식을 두고 그래 도망을 가? 그것도 아들놈 같은 조수놈 하고서, 그래 지금 한창 나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2년, 내가 아무리 늙고 병들어 들었으니 거랑질이 할줄 아니? 2년 하는데 옆에 누웠던 어린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였으나 성형감은 꿈속에서 자기 품에 안은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으로 알며 오냐, 저건 내 애미가 아니다 하고 꼭 품에 껴안는 것을 옆에 놓은 어린 아들이 그냥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러 잠꼬대에서 송영감을 깨워놓았다. 송영감은 잠들기 전보다 더 머리가 무겁고 언짢았다. 애가 종래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오 하며 송영감은 잠꼬대 속에서처럼 애를 끌어안았다. 자기의 더운 몸에 발라게 애의 몸이 찼다. 벌써부터 이렇게 얼려서 될 말이냐고. 송영감은 더 바싹 애를 껴안았다. 그리고 훌쩍이는 이제 7살 난 애를 그렇게 안고 있는 동안 송영감은 다시 이 어린 것을 두고 도망간 아내가 새롭게 괘씸했다. 아내와 함께 여드름 많던 조수가 떠올랐다. 그러자 그 아들 같은 조수에게 동년배의 사내와 사내가 느끼는 어떤 적수감의 불길처럼 송영감의 괴로운 몸을 휩쌌다. 송영감 자신이 집중 잡히지 않는 병으로 알아누웠기 때문에 조수가 이 마을로 마지막 가마에 넣으려고 거의 혼자서 지어놓다시피 한 중웅, 통웅, 반웅, 머쐐기 같은 크고 작은 독들이 9월 보름 가까운 달빛에 마치 하나하나 도망간 조수의 그림자 같이 느껴졌을 때 송영감은 벌떡 일어나 부채 방망이를 들어 모조리 깨부수고 싶은 충동을 받았으나 다음 순간 내일부터라도 자기가 독을 지어 한 가마를 채워가지고 구원해야 당장 자기네 부자가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정말 그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지그시 무거운 눈을 감아버렸다. 날이 밝자 송영감은 열애 뜬 머리를 수건으로 통이고 일어나 앉아 애도로는 흙이게 왼손이를 부르러 보내놓고 왼손이 올 새가 바빠서 자기 손으로 흙을 이겨 틀 위에 올려놓았다. 송영감의 손은 자꾸 떨렸다. 그러나 반쯤 독을 지어 올려 안은 조마구 밖은 부채 마취로 맞두드리며 일변 발로는 틀을 올리는 익은 솜씨만은 알아놓기 전과 다를 바 없는 듯했다. 왼손이가 와 흙을 이겨주는 대로 중웅 몇 개를 지어냈다. 그러나 차차 송영감의 솜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 마취로 두드려 올릴 때 퍼뜩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던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든지 분가 못하는 새 독이 그만 얕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에 전이 잘 잡혀지지를 않았다. 열대문도 있었다. 송영감은 쓰러지듯이 짙던 독 위에 눕고 말았다. 송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왼손이도 흙몇 덩이를 이겨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기를 향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 되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어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밖을 내다보던 송영감은 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독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 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다음에 송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어 깨워서였다.
울먹이던 애가 깨어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 안심이 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두었다. 웬 거냐고 하니까 애가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에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을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수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 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송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도 또 지어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놓았다가 독이 한 번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놓은 숯불의 숯내까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40년 내 없이 순내를 다 먹는 듯했다. 송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훅 이기던 왼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영감에게 내년에 마저 지어 척 하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보았으나 송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치기를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다. 송영감이 한 번은 쓰러져 있는데 박물장수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와서 앓는 몸을 돌봐야 하지 않느냐고 하며 조미음 사발을 송영감 입 가까이 내려놓았다. 송영감은 이제 어린 아들에게 거랑질에 왔다고 소리를 쳤던 일을 생각하며 이 아무에게나 상냥한 앵두나무집 할머니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어제만 해도 애한테 밥이랑 그렇게 많이 줘 보내서 잘 먹었는데 또 이렇게 미움까지 쏘으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그저 어서 식기 전에 한 모금 마셔보라고만 했다. 그리고 송영감이 미움을 몇 모금 못 마시고 사발해서 힘없이 입을 떼는 것을 보고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정말 이 영감이 이번 병으로 죽으려는가 보다는 생각이라도 든 듯, 당손이를 어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주워버리는 게 어떠냐고 했다. 송영감은 쓰러져 있던 사람 같지 않게 눈을 흩떠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쏘아보았다. 그리고 어느새 송영감의 손은 앞에 놓인 미음 사발을 앵두나무집 할머니에게로 떼밀치고 있었다. 그런 말 하러 이런 것을 가져왔느냐고, 썩썩 눈앞에서 없어지라고. 송영감은 또 쓰러져 있던 사람 같지 않게 고함쳤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송영감의 고집을 아는 터라 더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다.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가자 송영감은 지금 밖에서 자기 어린 아들이 어디로 업혀가거나 하는 듯이 밖을 향해 목청껏 당선아 하고 애를 불러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애가 뜬망문에 나타난 것을 이번에는 애 얼굴을 잊지는 않으려는 듯이 한참 쳐다보다가 그만 기운이 지쳐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다. 애는 또 전에 없이 자기를 쳐다보는 아버지가 무서워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섰다가 아버지가 눈을 감자 더럭 더 겁이 나 훌쩍이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송영감은 독짓기보다 자리에 쓰러져 있을 때가 많았다. 100개가 못차니 아직 20여 개를 더 지어야 한가마 총수가 되는 것이다. 한 가마를 채우게 진짜하고 마음만은 급해지는 것으로 몸을 일으키다가 도로 쓰러지며 흰털 섞인 노랑 수염에 입을 벌리고 어깨숨을 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감이며 바늘을 가지고 한돌림 돌고 온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찾아와서는 마침 좋은 자리가 있으니 당선이를 주워버리자고 그런 말이 난 자리는 재물도 넉넉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 마음씨가 무던하다는 말이며, 그 집에서 전에 어떤 젊은 애가 사람을 엎어치우고 내버린 애를 하나 얻어다 길렀는데, 얼마 전에 그 친아버지 되는 사람이 연하문살이나 된그 애를 찾아갔다는 말이며, 그때 한 챔을 주어 보내고서는 영감네가 마주 앉아 얼마 동안을 친자식 잃은 듯이 울었는지 모른다는 말이며, 그래, 이번에는 아버지 없는 애를 하나 얻어다 기르겠더라는 말을 하면서 꼭그 자리에 당선이를 주워버리고 말자고 했다. 송영감은 앵두나무집 할머니와 일전의 일이 있은 뒤에도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애를 통해서 먹을 것 같은 것을 보내는 것이 흔히 이런 노파에게 있기 쉬운 그런 주선이라도 해주면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 그걸 탐내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그저 인정만은 늙은이라 이 편을 위해 주는 마음에서 그런다는 것만은 아는 터이지만, 송영감은 오늘도 저도 모를 힘으로 그런 소리 하려거든 아예 다시는 오지 말라고, 자기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내놓지 못한다고 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그렇게 고집만 부리지 말고 영감이 살아서 좋은 자리로 가는 걸 보아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느냐는 말로, 사실 말이지 성한 사람도 언제 무슨 변을 당할런지 모르는데 앓는 사람의 일을 내일 어떻게 앓을는지 누가 아느냐고 하며, 더구나 겨울도 닥쳐오고 하니 잘 생각해 보라고 했다. 송영감은 그저 자기가 거랑지를 해서라도 애를 굶기지는 않을 테니 염려 말라고 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돌아간 뒤 송영감은 지금 자기가 거랑지를 해서라도 애를 굶기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그리고 사실 아내가 무엇보다도 자기와 같이 살다가는 거랑지를 할게 무서워 도망갔음에 틀림이 없지만, 자기가 병만 나아 일어나는 날이면 아직 1등 호주라는 칭호 아래 얼마든지 독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 한가마 독만 채워 전처럼 잘만 구워내면 거기서 겨울 양식과 내년에 할 미천까지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어서 한가마를 채우고자 다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었다. 하루는 송영감이 날씨를 가려 종시 한가마가 차지 못하는 독들을 맹손이어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내고야 말았다. 지어진 독만으로도 한가마 구워내리라는 생각이었다. 독 말리기. 말리기라기보다도 바람쐬기다. 햇볕도 있어야 하지만 바람이 있어야 한다. 안개 같은 것이 낀 날은 좋지 못하다. 안개가 걷히며 바람 한점 없이 해가 갑자기 쨍쨍 내리쬐면 그야말로 걷잡을 새 없이 독들이 새로 갈아 터져 나간다. 그런데 오늘은 바람이 좀 치는 게독 말리기에 아주 알맞은 날씨였다. 독들은 마당에 내리자 독가마 속에서 거지들이 무슨 독을 지금 굽느냐고 중얼거리며 제각금의 넝마살림을 안고 나왔다. 이 거지들은 가을철이 되면 이렇게 독가마를 찾아들어 초가을에는 가마 초입에서 살다. 겨울이 되면서 차차 가마가 식어감에 따라 온 길을 찾아 가마 속 깊이로 들어가며 한겨울을 나는 것이다. 송영감은 거지들에게 지금 뜸막이 피었으니 독 구워내는 동안 거기에 늘가 있으라고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전혀 없이 거지들을 자기 있는 집에 들인다는 것이 마치 자기가 거지나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가마에서 나온 거지들은 혹 더러는 인가를 찾아 동량을 가고, 혹 한때는 양지바른 데를 골라 들어놓고, 며칠은 아무 데도 앉아서 이사냥 같은 것을 하기 시작했다. 송영감도 양지에 앉아서 독이 하얗게 마르는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독들을 가마에 넣을 때가 되었다. 송영감 자신이 가마 속까지 들어가 전에는 되도록 독이 여러 개 들어가도록만 힘쓰던 것을 이번에는 도망간 조수와 자기의 크기 같은 독이 되도록 아궁이에서 같은 거리에 나란히 놓이게만 힘썼다. 마치 누구의 독이 잘 지어졌나 내기라도 해보려는 듯이. 늦 저녁 때쯤 해서 불질이 시작됐다. 불질, 결국은 이 불질이 독을 쓰게도 못 쓰게도 만드는 것이다. 지은 독에 따라서 세게 떼야 할 때, 약하게 떼도
약하게 대할 때, 지나치게 새길 때도 또는 불을 덧 때도 덜 때도 안 된다. 처음에 슬슬 때다가 점점 새게 때기 시작하여 서너 시간 지나면 하얗던 독들이 흑색으로 변한다. 거기서 또 너더네 시간 되면 독들은 다시 처음에 하얗던 대로 되고 다음에 적색으로 됐다가 이번에는 아주 새맑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새가 녹는 듯 하늘의 햇빛을 쳐다보는 듯이 된다. 정말 다음날 하늘에는 맑은 햇빛이 빛나고 있었다. 곁불놓기를 시작했다. 독감하양 옆으로 뚫은 겨창 구멍으로는 나무를 넣는 것이다. 이제는 소나무를 단으로 넣기 시작했다. 아궁이와 겨창의 불길이 길을 잃고 확확 내쏜다. 이 불길이 그대로 어제 늦저녁부터 아궁이에서 좀 떨어진 한 곳에 일어나 앉아 누웠다며 한결같이 불지라는 것을 지키고 있는 소년감은 두눈 속에서도 타고 있었다. 이렇게 이날 해도 다 저물었다. 그러는데 한편 겨창에서 불지라던 왼손이가 겨창 속을 들여다보는 듯하더니 분주히 이리로 달려오는 것이었다. 송영감은 벌써 왼손이가 불지라던 겨창의 위치로서 그것이 자기의 독이 들어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왼손이가 뭐라기 전에 먼저 문어 안 잡느냐고 했다. 맹손이는 그렇다고 하면서 이젠 독이 좀덜 익더라도 곁불질을 그만두고 아궁이를 막아버리자고 했다. 그러나 송영감은 그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냥 불질을 하라고 했다. 거지들이 날이 저물었다고 독감아 부근으로 모여들었다. 송영감이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속을 죄이고 있을 때였다. 가마 속에서 갑자기 짱! 짱! 하고 독 튀는 소리가 울려 나왔다. 송영감은 처음에 벌떡 반쯤 일어나다가 도로 주저앉으며 이상스레 빛나는 눈을 한 곳에 머물린 채 귀를 기울였다. 송영감은 가마에 넣은 독의 위치로 지금 것은 자기가 지은 독, 지금 것도 자기가 지은 독하고 있었다. 이렇게 튀는 것은 거의 송영감의 것뿐이었다. 그리고 송영감은 또그 튀는 소리로 해서 그것이 자기가 앓다가 일어나 처음에 지은 몇 개의 독만이 튀지 않고 남은 것을 알며 맹손을 거지적거린다고 거지들을 꾸짖는 소리를 멀리 들으면서 어둠 속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다음 날 송영감이 정신을 들었을 때는 자기네 뜸막 안에 누워 있었다. 옆에서 작은 몸을 웅크리고 훌쩍거리던 애가 아버지가 정신 든 것을 보고 더 크게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송영감이 저도 모르게 애 보고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했다. 그러나 송영감은 또 속으로는 지금 자기는 죽어가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었다. 이튿날 송영감은 애를 시켜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오게 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오자 송영감은 애더러 놀러 나가라고 하며 유심히 애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마치 애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는 듯이. 앵두나무집 할머니와 단둘이 되자 송영감은 눈을 감으며 요새 말하던 자리에 아직 애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된다고 했다. 얼마나 먼 곳이냐고 했다. 여기서 한 2, 30리 잘 된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느냐고 했다. 당장이라도 데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치마 속에서 지점 몇 장을 꺼내어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송영감의 손에 쥐어주며 아무 때나 애를 데려오게 되면 주라고 해서 맡아두었던 것이라고 했다. 송영감이 갑자기 눈을 뜨면서 앵두나무집 할머니에게 돈을 도로 내밀었다. 자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애 업고 가는 사람에게나 주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애 업고 가는 사람 줄 것은 따로 있다고 했다. 송영감은 그래도 그 사람을 주어 애를 잘 업어다 주게 해달라고 하면서 어서 애나 불러다 자기가 죽었다고 하라고 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하다가 저고리 구름으로 눈물 닦으며 밖으로 나왔다.
소년감은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눈물일랑 흘리지 않으리라 했다. 그러나 앵도나무집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와 저렇게 너희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을 때 소년감은 절로 눈물 흘러내림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앵도나무집 할머니는 억해오는 목소리를 겨우 참고 저것보라고 벌써 눈에서 썩은 물이 나온다고 하고는 그렇지 않아도 앵도나무집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생각을 안는 매우 손을 끌고 그곳을 나왔다. 그냥 감은 소년감은 눈에서 다시 썩은 물 같은 그러나 뜨거운 새 눈물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러는데 어디선가 애우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눈을 떴다. 아무도 있을 리 없었다. 지어놓은 독이라도 한개 있었으면 싶었다. 순간 뜸막 속 전체만한 공허가 소년감은 파리한 가슴을 억눌렀다. 온몸이 오그라들고 처음을 소년감은 느꼈다. 소년감은 눈앞에 독감화가 떠올랐다. 그러자 소년감은 그리로 가리라는 생각이 불현듯 일었다. 거기에만 가면 몸이 녹여지리라. 소년감은 기는 걸음으로 뜸막을 나섰다. 거지들이 초입에 누워있다가 지금 들어오는 게 누구라는 것도 알려하지 않고 우물럭거려 자리를 내주었다. 소년감은 한 옆에 몸을 쓰러뜨렸다. 우선 몸이 녹는 듯해 좋았다. 그러나 소년감은 다시 일어나 가마 안쪽으로 기기 시작했다. 무언가 지금은 온기로서는 부족이라도 한 듯이 곧 애사 사람으로는 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소년감은 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냥 덮어놓고 기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생명이 발산하는 듯 어둑한 속에서도 이상스레 빛나는 소년감의 눈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여러 젖힌 겨창으로 새어 들어오는 늦가을 맑은 햇빛 속에서 소년감은 기던 걸음을 멈추었다. 자기가 찾던 것이 이에 있다는 듯이 거기에는 터져나간 소년감 자신의 독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송영감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단정히, 아주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터져나간 자기의 독 대신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말이다.